있더라고요. 문제? 아, 네? 뭐가 문제? 네? 또 오면 되지. 아, 또 오면 되지. 아니 뭐가 문제야? 어? 프리미엄 구독자님이신데. 아이 그럼. 네. 먹고 녹화키니까 터져버렸는데. 작년 한 여름쯤부터인가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던 일 다 합치면 한 네다섯 번 정도?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일어났지. 그냥 재부팅하고 방송 키면은 괜찮으니까 그냥 별일 아니겠다고 그냥 넘어갔거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버전 보니까 윈도우 버전이 2486 버전이시더라고요. 가장 최근 윈도우 업데이트 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업데이트 되고 오디오 관련 문제 연락 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보통은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큰 거 하면은 그냥 OBS에서 오디오 장치 풀리는 거 빼고는 사실상 문제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겪으시는 이런 뭐 노이즈 문제라든지 뭐 오디오가 늘어진다든지 막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평균 시각 계속 또 10, 12 막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너무 많이 찍히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트위치 방송 키고 반대 그 정도면 좀 길죠. 저도 안 켰어 지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낮춰야 되지? 뭐 소스가 꼬여 있으실 수도 있고 다 지웠어 그거. 혹시 네. 진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그래픽카드 1번 슬롯 안 꽂은 거? 글카가 2번 슬롯에 꼽혀 있었나요? 아, 이거 덩치가 어? 커가지고 아 캡처보드가 꽂아야 되는데 근데 캡처보드를 못 꽂으니까 아, 캡처보드를 맞다. 1번에다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글카를 아, 내렸다고 했잖아. 그거일 가능성도 일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2번 슬롯이 이제 CPU 직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칩셋 쪽 연결이라 한 번 칩셋을 타고 가는 레인이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만일에 1번 슬롯으로 만일에 옮겼을 때 그 4090 언제 바꾸셨죠? 나 10월인 아니 11월? 혹시 왜? 그쯤 이후부터 지금 문제가 자주 생겼나요? 정말 안 맞아. 그때부터 진짜 그냥. 그러면 그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 아 진짠가? 그럼 슬롯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죠. 1번 슬롯에 캡처보드 꽂혀있고 2번 슬롯에 글카가 꽂혀있거든? 뭐 꽂으려면 꽂은데 간섭이 되기는 하더라고 이게 캡처보드가. 아 그 펜 돌아가는데 간섭이 있는 느낌. 아, 그치. 그러면 나 부탁이 있어. 와서 알아서 해줘. 네. 어 맞아. 아 근데 아 잠깐만 들어봐. 아니 이 비싼 이어폰을 이렇게 막 떨어서 이렇게 어? 누가 보면 한 몇십만 원짜리인 줄 알겠어요? 뭐 담배 피세요? 어? 왜? 왜 담배를 왜? 침이야. 아니 그 카메라에도 보일 줄 침이야. 그 막 소리 지르면은 막 이렇게 아니 좀 닦으세요. 어? 좀 이따 닦을게. 아니 세팅 요즘 그거 통계 보니까 이런 증상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좀 됐어 올해. 근데 그게 진짜 그래픽카드 딱 바꾼 시점이긴 했어 확실히. 그래서 나는 1440 녹화가 문제인 줄 알고 있었어. 키지도 않았는데 7mm 세컨드나 뜨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0.9에서 막 1.3 정도 사이 왔다 갔다. 그러면 키면은 이제 한 뭐 3, 5 막 이렇게 먹는 거야? 방송만 키면 여전히 1이고요. 녹화가 QHD 하면 그걸 키면 한 3ms 정도로 올라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면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그래픽카드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의심되는 건 라이젠이라는 거. 어? 또 CPU야?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뭐 CPU를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이 뭐야 왜 램이 133이에요? 왜 레모브가 풀려있죠?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자, 왜 그래? 아, 이거 내 문제야? 아니, 근데 나는 뭐 건든 거 없다. 그러니까 인텔도 그렇기는 한데 라이젠 같은 경우가 램빨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XMP 되는 램이 풀렸을 때 133이 된단 말이에요. 133 사실상 거의 반토막 수준인 성능이라 그래서 이제 저 렌더링 하는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 빠밤. 놀라운 사실. 바이오스에서는 오버가 돼 있는데 실제 적용된 건 오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버가 들어가 있죠? FLCK도 1800 잡혀 있고 램도 3600. 근데 지금 적용된 건
133.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레모버가 풀리는 거면은 뭐 이 사실상 초기화가 됐어야 됐는데 수치는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은 이번 로드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어? 들어갔네요? 어 들어갔어. 그럼 이제 OBS를 켜면은 에? 그대로인데? 아까는 한 7ms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은 5에서 6?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뭐가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컴퓨터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아 오늘 약간 검사 받는 거야? 아 그쵸. 이제 점검이라고 봐야죠. 문제가 안 야, 이 프리미엄 이거 구독자 손님 집에 와서 야, 이 패드 하나 날려먹네 결국. 아니 패드 하나 날려먹었다. 이거 아 근데 요즘 윈도우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왜 뭐 아 업데이트? 22H2의 이 2486 버전 업데이트 한 사람들이 와 진짜 빌 게이츠 머리 깨러 가고 싶어요. 그, 어, 아니 그 사람을 왜 갑자기? 아, 아니 왜냐면 이딴 버전을 배포를 한다고? 싶을 정도예요. 오디오 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저는 항상 신념이 그래도 업데이트는 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줘야지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 오디오 프로그램 제조사에서 드라이버가 그만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 좀 늦게 나오는구나.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CPU 팬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온도가 좀 높아요. 기본 온도가 이것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줄까? 아니요 CPU 기본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저성대 설정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기준치를 기본 온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계속 시끄러웠던 거죠. 아까 1 떨어졌네. 아까 6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필터? 녹화 필터. 우리 그 있잖아 풀 영상 따로 녹화도 거 그게 게임 컴퓨터에 있었잖아. 아 걔 때문이구나. 요거 필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여기 전체 얘가 문제네. 아 그럼 왜 그러지 얘는? 얘가 인코딩을 하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얘를 한번 저기 눈 감게 하면은 떨어지나? 아 눈 감는다 해서 오 확 떨어졌어. 얘가 문제였던 거야? 얘가 4를 먹는데? 그럼 일단은 램 오버 문제는 있었던 거고. 그치? 램 오버 때문에 과하게 들어갔을 때 못 맞춰주던 문제는 지금 있었던 거죠. 저 플러그인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버전이 28버전으로 올라가면서 28버전 지원 되긴 했네 두 달 전에. 그래도 이제 사실상 플러그인으로 추가하는 거는 원래 정상적인 그거는 아니긴 하니까. 그러면 저거를 포기를 해야 될까?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옵션을 더 조절을. 근데 이게 글카 송출로 할 때는 이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CPU 송출로 그때 돌린 거였잖아요. 사실상 받아서 하는 거라 저거는 부하도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슈가 있었던 거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 레모버가 풀렸고 그래서 이제 이걸 CPU 송출로 돌리니까 얘가 막 버벅대는 거예요. 그렇죠. 버벅대지 않았나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송출컴은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지금 첫 번째 캡처 보스로 있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저걸 달아야 된다. 이름이 갈려 있는데요, 좀? 아.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 내가 뺐다 끄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갈렸어. 얘가 진짜 애매하게 가려. 야, 씨 과감하게 뺀다. 오야. 아~ 되게 애매하지, 그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접촉이 된단 말이야, 이게 요 팬에. 근데 제가 이래서 라이저 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라. 미리 꽂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미리 꽂고 해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오, 되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럼 이제 원래대로 써야죠. 저 홀이 나갔네요. 아 이번에 또 나사가 문제가 아니라 홀이 나갔어. 해줘. 해줘. 원래 글카에 꼽혀있던 이걸 안 빼셨네요. 원지를 몰라가지고 못 뺐다랄까? 아 근데 꼽혀둘까? 왜? 나중에 보급형 글카를 꼽았는데 이 8핀을 꼽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12핀이 아니고. 아, 40 시리즈 보급형 나오면은 네, 걔가 12핀을 쓸지 안 쓸지 아직 확실하다. 문제? 네? 뭐가 문제야? 네? 또 오면 되지. 아, 아
뽑으면 되지. 아니 뭐가 문제야? 어? 프리미엄 구독자 그럼. 님이신데. 아이 그럼. 네. 네. 꼭 별거 없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결국 세팅 문제였다는 거야? 안경. 클리너도 있네요. 어? 클리너 있는데 왜 안 닦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때가. 야, 이 새 모니터 되네. 오야 씨. 오우 씨, 완전 그냥 새 모니터 됐잖아요. 아니 진짜 새 모니터 됐잖아 완전. 역시 눈쟁전자. 네. 야 뭔가 색감이 좋아졌다. 아, 그렇죠. 뭔가 진해지지 않았어요? 오, 야 이게 또 눈이 또 떠지네. 새로운 눈이. 오늘 해결된 건가 이 정도면? 일단은 지금 잘 뜨잖아요 1점대. 네, 그리고 레모브 된 것도 확인했고 쉽게 인컴이랑 송출검 둘 다 온도도 확인했고 큰 문제 없는 것도 확인했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를 항상 이용해 먹고. 이용해 먹다뇨. 고객님이면은 어? 아유 뭔 소리야. 아니 날 많이 이용해 먹고 괜찮아.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 그지? 아 그, 그렇긴 하죠. 어, 난 그걸로 만족하려고. 나로 인해서 노돌리 데이터.